이었습니다. 예, 가을만 되면 여기 이제 꽃이 만발하니까 우리 그 학룡강 꽃잔치가 끝나고 나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속 오시더라고요, 한 달간. 저는 오늘 네. 진행을 맡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00억 개의 꽃이 피었는데 네. 여러분들 전남 장성에 오셨으니까 네. 100억 개의 꽃을 네. 통장에 넣어놨다가 네. 여러분들 슬플 때나 기분이 안 좋으실 때 하나씩 네. 꺼내서 보면서 웃으시는 거 어떠실까요? 괜찮으실까요? 100억 송이의 네. 꽃을 통장에 넣어? 네, 통장에 넣어. 사진에 넣어요? 네. 핸드폰에 넣어야지. 네. 통장이 핸드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걸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제가 네. 한 번씩 뭐라 합니다. 자, 오늘 복지TV 화난방송 축하수전은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가수들, 그리고 복지TV 화난방송 예술단이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박수와 응원 주시면 이분들이 더 신나서 더 즐거운 무대 만들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성 황룡강 가을 꽃잔치 진행을 맡았습니다. MC 겸 가수 빛나라 양산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소개하는 동안.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짧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오프닝도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해 줄 분들인데요. 네. 네. 자, 이분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자, 이분들은 일단은 엄청 바쁘신 분이죠. 바쁘신 분들이죠. 요즘에 뭐 탁 명인으로 등록이 돼서 예, 전국 각곳에서 네. 곳곳에서 세계적인 그 축제장마다 네. 모두 참여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또 뭐 월드마스터 등록도 마치셨다 그래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좀 유명세를 타시는 분들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오셨으니까 꽃도 네. 보시고 오늘 멋진 공연 같이 함께 즐기시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준비되셨죠? 네, 복지TV 화난방송 축하하시오. 자, 오프닝 무대는 네. 바로 우등